스윗테크니션 요점만 알고 싶으면 일로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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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뭐 약 먹이는 얘기를 했었는데 호시야 이번에는 발톱 깎이는 요령. 우리 호시 발톱이 너무 작아서 혈관은 근데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발톱이 하얀 친구들은 혈관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검은 발톱 친구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패드에만 안 닿게 맞아. 안 닿게 해서 그냥 패드로 말려 들어가지만 않게끔 평평하게만 끝머리만 다듬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패드랑 발톱만 일정하게끔만 깎는다고 생각해 주세요. 그래서 발톱을 자를 때에는 그냥은 발톱이 잘 안 보이잖아요. 발바닥을 꾹 눌러야 되는데 같이 있다면 집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면 이렇게 안아서 털을 살고 발톱을 내밀어 줍니다. 정말 이게 생각보다 바짝 깎는 게 아니라 끝만 이렇게 그래서 깎았다. 끝머리만 살짝 잘라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깎고 나면 또 이렇게 잘린 부분이 날카로워져서 아프거든요. 뭐 야스리가 있다면 집에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갈아주시고 또는 산책 나갔다 오면은 금방 갈려있죠. 부드럽게 갈려있죠. 그래서 발톱을 깎고 산책을 갔다 와서 목욕을 하는 루트를 전 자주 했었어요. 맞아요. 요즘 또 기구 중에서 이제 라이트 딱 이렇게 켜져가지고 이제 혈관 더 잘 보이게끔 하는 기구들도 종종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기구들 사용하실 때 살짝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말 그대로 혈관이 보여가지고 딱 잘랐는데 피가 날 수도 있어. 너무 안 잘라주고 하다 보면은 혈관이 길어지잖아. 결국 혈관이 길어져가지고 너무 미세하게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딱 잘랐는데 피가 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애기들 이제 집에 뭐 휴지라든지 아니면 탈진면이라든지 그런 거 이용해서 눌러주시면서 지혈해주시면은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얘들이 이제 금방 피가 먹거든요.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 그렇게 지혈을 해주고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까지 라인만 맞춰가지고 계속 잘라주시면 이제 피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먹고 네, 줄어들고 혈관도 짧아지고 네, 결국에는 딱 맞는 손톱 길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런 팁도 봤었는데 네. 핸드폰 저희 뒤에 플래시 나오잖아요. 네. 플래시를 위쪽에 둔 다음에 발톱을 올리면 혈관이 비쳐서 보인대요. 보이네요. 검은 발톱이나 갈색 발톱인 친구들이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미세하게,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요. 기미하게라도 인간이 갈 수 있게 조금이나마 팁이 될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아요. 발톱이 깎았다. 하얀색이라면은 혈관 앞까지만 잘라주시면 맞아요. 되고 혈관이 보이지 않다면 패드랑 일정하게 평평하게 하게끔만 깎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